안돼 버틸 거야 이렇게. 버티네 버티네 버티네. 그럼 발목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. 그다음 이렇게. 그러니까 꼭 지금처럼 이렇게 때를 쉬게 가는 게 좋지. 꼭 대림보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. 그러니까 단순하게 가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. 그러니까 단순한 게 안 먹혔을 때 대림보를 가야지. 처음부터 어렵게 가려고 하지 마세요. 그러면 잡은 상태에서 손에 뜯고 잡았고 쳐주고. 자 여기서요 닿으면서 갈 때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버틸 때도 있고 이 뒤에 다리가 움직일 수도 있어요. 뒤에 다리 얘가 아니야 얘가 약간 백스텝 아니야 얘 그렇지 그럼 얘가 지금 백스텝으로 움직였을 때는 얘를 잡아줘야 돼 얼른. 그럼 얘 이걸 잡게 되면 훨씬 더 이제는 상대방 무조건 수입 아니면 백까지 갈 수 있어요. 얘가 딱 이렇게 잡고 있으면 나를 다시 맞으려고 한번 해봐. 계속 난 더 따라다니까 이렇게. 그다음 얘를 넣어주면 더 쉽게 그러니까 다리를 잡고 반대 다리를 잡으면 더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. 자 여기서 이렇게 한번 연습해볼게요. 자, 여기 있으면은 똑같이요. 다리 감아주고요. 예, 뜯 아니 뜯 딱 뜯으면 바로 얘를 여기 잡아주세요. 이렇게. 그다음 한번 똑같이 사주고 아까처럼 똑같이 수입해주세요. 아 벨보로 잡으세요. 이렇게 했으면 딱 했을 때 얘가 얘를 밀면서 얘 밀면서 이렇게. 이렇게 그리고 이제 상대방이 딱 중심을 버틸 거예요. 딱 찾는데 내가 얘 잘 안 돼 버리면은 그렇죠. 딱 버틸 거 같으면 얘를 넣어주세요. 이렇게 그리고 넣으려고 할 때 얘를 잡을 수 있으면 얘부터 얼른 잡으려고 하시면 돼요. 이거부터 어? 이렇게. 근데 얘를 잡을 수 없는 거리에 있겠죠? 그럼 얘를 넣어주는 거예요. 이렇게. 이해됐지? 똑같이. 자, 이렇게 이제 벨트 잡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. 네.